영등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구의회 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개수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결위는 회의를 통해 구의회 사무국과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11.5% 증가한 6,597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 증가한 6,309억 9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 증가한 287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 세입이 올해 대비 263억 2천만 원 증가한 2,272억 9천만 원으로 총 세입 예산의 36%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414억 5천만 원 증가한 3,646억 1천만 원으로 총 세입 예산의 57.8%이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9천만 원 증가한 390억 9천만 원으로 총 세입 예산의 6.2%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245억 9천만 원 증가한 1,585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등록면에서는 24억 9천만 원 증가한 326억 원이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221억 원이 증가한 1,252억 9천만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17억 3천만 원 증가한 687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지역 세외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천만 원 증가 등 총 15억 2천만 원 증가한 572억 5천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수입 3억 1천만 원 등 총 2억 1천만 원 증가한 114억 6천만 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내시액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는 34억 4천만 원 증가한 112억 4천만 원이고 조정 교부금 등은 39억 9천만 원 증가한 826억 7천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40억 원 증가한 2,707억 원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9천만 원 증가한 390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대비 4억 2천만 원 증가한 1,3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 2천만 원, 기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 등에 1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4,942억 4천만 원은 10개 분야 27개 부문 60개 정책 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